자, 그러면 7월자 월간 오심 뉴스도 이제 제작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토픽은 저번에 모델링만 공개됐던 일본의 순양 전함 트리 3대랑 또 동시에 출시되는 신규 일본 전함 90, 이렇게 4개가 신경선으로 공개가 됐는데, 일본 순양 전함 트리 특성이 조금 신기하기는 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있었던 컨셉이긴 한데 특이한 방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그마 값이 다 정규 트리 중에서는 제일 높고, 거기에 정찰기에도 기믹이 들어갔습니다. 얘네들은 피탐지가 좋고 명중률이 좋고 그리고 일제사당 피해량이 높은 장거리 포격 능력과 더불어서 고정밀 광학장치를 갖춘 정찰기라는 신규 장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정찰기는 발동을 하면 주한포 사거리 뿐만 아니라 주한포 명중률도 증가시켜준대요. 단점으로는 낮은 체력, 얇은 장갑, 그리고 약한 대공 방어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번엔 평균적인 장갑이라고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컨셉이 바뀌었나봐요. 일단 8티어 유미하리.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8척의 전함과 8척의 고속 장갑 순양함을 갖춘다는 88함대 계획을 위반하였습니다. 이후 이 계획은 많은 수정을 거쳤고, 특히 장갑 순양함은 순양 전함으로 대체가 되었고 건조 예정 함선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 발발 이후 건조가 재개되었고, 이 새로운 순양 전함의 설계는 콩고급 전함의 발전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이후 설계가 변경되어 아마기급 순양 전함이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9티어 아다타라. 1919년 미국의 대규모 건함 계획 발표 이후 일본 해군 계획은 4척의 전함이랑 4척의 순양 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13종류의 전함, 순양 전함 계획이 입안되었고, 전함 건조를 위한 설계도로는 이후 키급 전함이 된 프로젝트 A 설계가 채택되고, 순양 전함은 프로젝트 K 설계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1922년 건조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워싱턴 조약으로 인해 건조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티어 분고. 이름부터 일단 마음에 안 드는데, 연돌도 렉싱턴 연돌 마냥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일반 함대 재건 계획이 수정된 이후 새로운 전함과 순양 전함이 발주되었습니다. 이후 키급이 된 프로젝트 A의 대형화 설계인 프로젝트 L이 개발되었고, 이 설계는 동일한 5개의 주포탑으로 무장하였지만 함포 구경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는 키급의 배수량을 9000톤이나 초과하여 건조 비용이 크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이후 키와 이 함선들은 워싱턴 조약으로 인해 건조되지 못하였고, 이후 전함 건조가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총 배수량마저 제한됐다고 합니다. 아우 목. 그 이 유미하리랑 아다타라, 얘네 둘은 산 이름이거든요. 그 일본 제국 해군 명명 방법에 맞는데, 얘 혼자 그 지명이란 말이야. 분고. 그 프로젝트 L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데, 프로젝트 L도 결국엔 13호급 설계 중에 하나고 순양 전함이거든요. 근데 그 개발진 얘기로는 키급의 대형화 설계에 아니라 키가 이제 순양 전함이 아니라 전함이죠. 그래서 전함의 이름을 붙였다고 뭐 변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13호급이면은 이제 야마토랑 같은 구경인 460mm 함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함포 구경장은 다르지만, 근데 얘는 밸런싱, 벨고증 런스를 위해서 457로 탈락됐습니다. 뭐 32mm 오버매칭 전함들의 희소성을 뭐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는 목적이겠죠. 자, 8티어 유미하리 체력 62,200. 체력이 조금 낮긴 한데 엄청나게 낮은 건 아니네요. 뭐 녹해보단 낮긴 하네. 외부 장갑은 25mm, 방뢰는 26%, 주포는 410mm 연장포 4개에 사거리는 22.8km입니다. 이거 그냥 똑같은 그건가? 왜 16인치인가? 보폭탄 최대 맥댐 6500에 화재 확률 30%, 철갑탄 맥댐 12000에 포구 초속 870m. 다른 주포네요? 이거 누구 주포지? 야, 이거 이즈모 주포... 이즈모 철갑탄인데? 맥댐 낮아진 이즈모 철갑탄? 이즈모 포구 초속 870, 얘 포구 초속 870. 이즈모 쪽이 맥댐 12900으로 살짝 높긴 한데 포구 초속 되게 빠르네. 장전시간은 26초입니다. 8티어 16인치 8문진이래도 26초 장전? 굉장히 빠른 거고요.
180도 회전에 35초, 후회전도 나름 빠른 편이고 최대 분산, 아 분산 공식은 일본 전함 그 따라갈 겁니다. 장거리로 갈수록 타이트해지는 거. 그리고 시그마는 2.2, 정규 트리로는 최초로 2.1 초과하는 친구가 나온 거죠. 부포는 5인치 그 일본 사골 5인치 달려 있고 140mm예요. 그 케이스메이트로 달려 있고 대공포는 근거리 287, 2.5km, 장거리 105에서 5.8, 버블은 5개. 대공은 전형적인 그 일본식 중거리가 없는 그런 대공이네요. 최대 속력은 30노트, 선회 반경 880m, 조타 15.2초, 대한피탐 14.7, 대한피탐 13.7. 그러면 11.9까지 떨어지네요. 피탐 되게 좋다. 11.9. 소모품은 피해복구반, 두 번째 슬롯에 군함 수리반. 근데 얘 그거 쓴다 안 했어요? 그 효율 좋은 수리반 쓴다 안 했나? 그것도 취소됐나 본데? 그 고정밀 광학 정찰기로 바뀌었나 보네. 세 번째 슬롯에 전투기 아니면 고정밀 광학 정찰기를 사용합니다. 이 정찰기가 지속시간 65초로 굉장히 짧은데 주한포 사거리를 10%밖에 안 늘려주는 대신에 최대 포탄 분산도를 20%나 감소시켜줍니다. 쿨타임도 120초로 짧은 편이고요. 야 근데 이러고 시그마도 높은데 이것까지 주면 진짜 족격용 아니냐? 탄속조차 빠른데? 장갑이 얼마나 참피인지가 관건이겠는데? 그 지금 사츠마가 그 야마토랑 같은 분산 시그마에 그거 쓰면 35% 줄여주나? 그럼 거의 개급으로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죠? 이걸 정규트리. 그 다음에 9티어 아다타라. 체력은 71,100입니다. 71,100. 71,100이면 그 델라웨어 스톡 체력인가? 뭐 하여튼 좀 많이 낮은 편에 속하고 외부 장갑도 25mm, 방뢰는 29%. 방뢰는 뭐 그대로 구린 편이네요. 주포는 여기서부터 457mm가 들어갑니다. 이거 정규트리 최초로 9티어부터 18인치 들어가는 건가? 9티어 정규에 18인치가 있긴 했나? 영순전도 덩컨은 16인치 아니야? 고폭탄 최대 피해량 7300, 관통력 77mm, 화재 35%. 철갑 맥댐이 이제 18인치 치고는 굉장히 낮은 13500이긴 한데 포구 초속이 860m로 굉장히 빨라요. 엄청 빨라. 이게 관건은 이제 탄속 저하가 얼마나 심한지가 관건이긴 한데 슬라바 포구 초속이 870m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거야. 장전시간은 30초. 시그마랑 최대 분산은 동일하고 포회전은 45초로 많이 느려졌네요. 부포는 140mm 케이스메이트랑 100mm 그 양용포가 현측에 3개씩 달려있습니다. 대공포는 여기서부터 그 짜포스 치가 달리네요. 근거리 2.5에 123, 중거리 3.5에 231, 장거리 5.8에 151, 버블은 6개. 최대 속력 30노트, 선회 반경 880에 조타 16.2초. 의외로 8티어랑 조타 1초 느려진 거 빼면 똑같아. 피탐도 15km예요. 15km. 그러면 12.1이 나오는데 이거 미전보다 좋은 거 아닌가? 15km 최대로 줄이면 12.1이면 9티어가 아오가 12.7. 아니 근데 족격용이면은 피탐을 좋게 줄 필요가 있나? 컨커러 때도 진짜 의문이었는데 피탐 안 줘도 충분하지 않나? 소모품은 피해복구반, 군함수리반, 아까랑 동일한 전투기 고정밀 광학정찰기. 자 마지막으로 분고. 체력은 82,800입니다 이게 컨커러보다 몇백 높은 거 아니... 백 낮은 건가? 하여튼 컨커러랑 거의 비슷한 장갑이고 방뢰는 36%. 그리고 주한포가 457mm 연장포 5개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10발을 날린다는 건데 장전은 그대로 30초네요. 버몬트는 12문에 40초 받았는데 바보 같은 놈. 사거리는 정찰기 없이 깡으로 25km나 나가고 뭐 나머지 그 고폭탄 철갑탄 스펙이랑 장전시간 시그마 이거는 아까 아다타라랑 동일하네요. 부포는 100mm 연장포가 하나씩 더 달렸습니다. 현측에 총 8개. 그거 말고는 없고
근거리 2.5에 193, 중거리 3.5에 294, 장거리 5.8에 193. 장거리가 상당히 세긴 해요. 버블도 8개. 최대 속력은 30노트, 선회 반경 960m. 10티어 전함 900m 때면 좋은 거 아닌가? 조타 시간이? 아, 선회 반경이? 조타도 17.4초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빨라. 대한피탐 15. 그러면 여전히 12.1이 나옵니다. 야, 그러면 슐리펜보다 좋은 거 아니야? 슐리펜이 12.6 나오잖아. 지금 그럼 제일 좋은 건가? 컨커러가 몇이에요, 피탐? 컨커러보다 좋은 거 같은데? 야, 씨. 무슨 일본 전함이 피탐이 좋게 나오냐. 아, 옛날이었으면 진짜 상상도 못하는 건데. 야, 일본 전함. 이거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아, 근데 굳이 얘네들이었어야 했나? 이런 컨셉은 그냥 뭐 스페인 전함 나올 때 내지. 얘네들은 460 그대로 주고. 그러니까 460을 줘야지. 얘가 결국엔 그거잖아. 전함은 32mm 오버매치는 못하는 보급형 사츠마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찰기 120초에 한 번씩. 얘는 찰기 킵이랑 장전이 킵 무조건 껴야겠네. 아니 그리고 갑자기 얘가 또 전함 그 전함 이름을 쓰는 것도 좀 팍식지 않아? 얘 문제점. 13호급인데 460이 아님. 그리고 전함의 이름을 사용함. 연돌이 진짜 개십샹 똥꾸릉내남. 그리고 함수 모양도 좀 똥꾸릉내남. 조금 그래. 그리고 25mm 함수함미. 자, 그 다음에 골쉽. 일본 9티어 전함 츠루기입니다. 신88함대 계획에 포함된 전함과 순양전함 설계는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13호급 순양전함의 속력은 키급 전함의 속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해군의 전술을 넘어선 것이었고, 속력을 더 높이고 13호급을 진정한 순양전함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주한포탑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3호급의 건조는 워싱턴 조약이 체결된 이후 취소되었습니다. 치루기는 강력한 장거리 포격이 가능한 순양전함입니다. 또한 아사시오와 유사하지만 사거리가 짧은 심도 어뢰를 장착하였습니다. 빠른 속력과 좋은 피탐지를 가지고 있지만 체력이 낮고 특히 집중 방어구역 방어가 좋지 않습니다. 안 좋다니까 딱 저기 선체에 그 선 꺼진 거 보이는데 저까지 시타 때린 거 아니야? 그 영국 전함 순양함처럼. 그 13호급 중에 주포 3개 달린 설계안이 존재했어. 그거 들고 와서 섞었을걸? 야, 며칠 전에 봤는데 지금은 못 찾겠다. 하여튼 46cm 3개 달린 설계안이 있긴 했어요. 보자, 스펙. 체력은 69,700. 9티어 전함으로서는 거의 굉장히 낮네요. 그 누구냐, 장바르랑 비슷한 수준. 외부 장갑은 25mm, 방뢰는 41%. 방뢰가 높네요. 주한포는 457mm 연장포 3개, 최대 사거리 23km. 고폭탄이랑 철갑탄은 아까 그 18인치랑 동일한 스펙이고, 장전 시간은 28초, 포회전 45초, 시그마 2.05, 그리고 얘 분산도는 요시노 아즈마 분산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대순보다 살짝 더 타이트할 거예요. 어뢰는 610mm 4연장 어뢰 발사관을 현측에 하나씩 장착했고, 전함이랑 항공모함만 명중 가능합니다. 최대 피량은 2900에 사거리 15km, 속력 67노트, 쿨타임 150초. 어뢰 탐지 범위는 6.9km. 그냥 사거리 5km 짧아진 아사시오 어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근데 이거 부포가 100이 아니네. 100mm가 아니네요. 그 구리구리한 그 127mm 달려있네요. 그 이즈모랑 야마토한테 달려있는 그거 따개비. 대공포는 대공이 많이 구리네. 2.5kg에 165, 3.5kg에 158, 5.8에 102, 버블은 5개. 최대 속력은 35노트, 선회 반경 970m. 아, 얘는 또 선회 반경이 미쳤네. 970m. 굉장히 넓고, 조타 시간은 16초, 대한피탐은 14.1. 14.1? 야, 대한피탐 11.4까지 떨어지는데요, 님들? 야, 이러면 재밌을지도. 9티어 18인치 고유십, 뭐 무사시는 빼고 조지야, 순야센, 얘네에서 뭐 주한포에 더 투자한 그런 녀석인가? 야, 전함의 11.4, 심지어 18인치라서 순양함들도
이거 대비 잘못하면 그냥 바로 죽겠는데? 집탄도 좋아가지고. 어뢰 15km. 얘 잘못하면은 그 대순한테 시타들 털리지 않을까? 그 동시 스팟 거리 정도면 살짝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하겠다. 그냥 구티어 버전 인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함 오버매치는 못한 대신에 일본판 인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 신규 함선 4대 공개됐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거 있나요? 나는 솔직히 없어.